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여러분, 자본주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규율이나 이런 것이 없으면은 상대방을 상당히 이렇게 중독시키거나 약탈하는 그런 속성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약자라든지 또 청소년들은 적절한 사회적 기준을 동원해 가지고 보호를 할 필요가 있죠. 그런 점에서 흡연이라든지 게임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각종 그런 약물들, 카지노 이런 부분에 대한 사회적 규제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렇게 글을 쭉 읽다 보니까 조선일보의 한 젊은 기자분이 기성세대가 차츰 놓치기 쉽지만 너무나 중요한 사안을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셜미디어 SNS에 지나치게 어린 시절부터 노출되는 부분을 사회적으로 연령 제한 같은 걸 둬가지고 아이들을 보호해야 되지 않느냐. 그걸 이제 자기 경험하고 여러분들 합쳐가지고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며칠 전에 공병호 TV를 통해 가지고 좀 상당히 좀 좋지 않은 그런 선택을 한 세 분이 그런 좋지 않은 선택을 하는 과정에서 SNS를 통해 가지고 전혀 생면부지의 사람들이 세 사람이 모여 가지고 장소를 정한 다음에 뭐 아주 제가 볼 때는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일을 저지른 그런 사건들이 보도가 됐습니다. 이게 이제 SNS 갖고 있는 굉장히 큰 예를 들면 부작용 같은 경우가 하나인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은 누가 그들을 보호할 것인가. 유독 이런데 SNS에 대한 연령 제한은 서구에서는 굉장히 아주 격렬한 논쟁이 대상이 되고 있는데 왜 한국에서는 이렇게 조용한가. 이렇게 이제 젊은 기자분이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업자들은 절대로 반대하겠죠. 업자들은 기본적으로 이익이 가장 우선되니까. 그러나 사회적으로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은 반드시 기성세대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 글이 바로 조선의 변희원 기자가 제기한 내 자식들은 16세까지 소셜미디어를 못하도록 하겠다. 미국의 아주 유력한 한 분이 한 내용을 그냥 제목으로 달았습니다. 이 기자의 글의 시작은 본인이 질풍노도하던 그런 고등학교 시절의 기록물을 친구가 보내준 것을 보고, 야, 이땐 진짜 내가 정신이 없었구나. 너무나 격정적이었구나. 이런 내용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다음 나오는 내용이 몇 년 전부터 10대와 연관된 사건 사고에서 소셜미디어가 빠진 적은 없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몇 살부터 소셜미디어를 사용할 수 있는지 갑론을박을 벌리고 정치권이 앞을 다투어 소셜미디어 연령 제한 입법을 하는데, 한국에서는 소셜미디어는 각종 사건 사고에 연류가 돼도 아무 문제가 없이 잘 나가고 있다. 국회의원들이 기본적으로 이런 의식이 전혀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한 번 더 해먹을까라는 생각이 머리를 가득 채우고 있지, 사회적으로 긴요하고 반드시 필요한 그런 조치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별로 관심이 없는 겁니다. 이 변 기자 이야기가 이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어른들이 보기에 하찮은 놀이 도구 같아서 건드리기가 귀찮을까, 아니면 우리 사회가 수호해야 될 성역이라고 여기는 것일까. 관심이 없는 겁니다. 사람이 관심이 있어야 그 부분을 들여다볼 거 아닙니까? 저도 며칠 전에 그 SNS에서 세 사람이 모여가지고 아주 특별한 그런 선택을 하는 그런 기사에 10대 여학생이 있고 그 이제 그분들이 공모한 그런 장소를 찾는데 부모가 연락을 해가지고 아이가 안 들어왔으니까 찾아달라고 해가지고 사건이 벌어졌더구먼요. 요즘 미국에서는 소셜미디어를 둘러싸고 13세냐 16세냐 그것이 문제다. 미국의 공중보건 위생국장을 지냈고 국가 주치로 불리는 빅백 머시 공중보건 복무당 중장은 지난달에
소셜미디어가 미성년자의 자기 파괴적 행동을 부추기고 중독을 초래한다. 공중보건권고문을 발표하면서 두 자녀가 16세가 될 때까지 소셜미디어를 못 쓰게 할 것이다. 미국에서는 13세부터 부모의 동의 없이 소셜미디어를 사용할 수 있는데도 머시 중장이 16세란 나이를 제시한 데 이유가 있다. 이걸 이제 변 기자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유가 이제 뇌 발달하고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이제 오늘날은 MRI 촬영 기술이라는 것이 많이 발전됐기 때문에 뇌과학이 상당히 이렇게 진보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이제 우리나라가 영어 때문에 이렇게 엄청난 고생을 하는데 영어도 뇌과학 지식을 활용하게 되면은 우리가 비용을 많이 줄일 수가 있죠. 뇌과학자 연구 발표를 따르게 되면은 이 외국어를 습득하는 능력이라는 것은 아이들이 초등학교 한 4학년에서 5학년 정도 그 이전까지는 뇌 구조가 모국어하고 외국어를 받아들일 때 두뇌의 같은 영역에서 이렇게 다루지기 때문에 분화가 안 되는 겁니다. 그때는 언어 습득을 하기가 굉장히 쉬운 때인 거죠. 그런데 초등학교 4, 5학년을 넘어서가 6학년 중학생만 되면은 뇌가 분리가 되는 겁니다. 모국어 영역하고 그다음에 외국어 능력하고 이제 그때부터는 훨씬 더 많은 노력을 해야 언어를 이렇게 익힐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뇌과학을 기반으로 두게 되면 조기 외국어 교육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한 사람 일생에서 절대 놓치지 않아야 될 결정적 시기가 있는 겁니다. 그게 뇌과학자들의 연구 결과를 보면 나오거든요. 그런데 오늘 변 기자의 이야기는 뇌과학의 기반을 두고 상당히 설득력 있는 그런 주장을 펼칩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충동조절과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뇌의 전전두엽피질은 25세 전후가 돼야 완전히 발달한다. 뇌에서 보상과 감정에 반응하는 중추는 그보다 훨씬 전이 사춘기에 활성화된다. 이런 불일치 때문에 10대들은 고민 없이 위험한 짓을 벌리고 어른들이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일에 극단적인 감정을 드러낸다. 16세 전후에 전전두엽 피질 발달이 이 격차를 따라잡기 시작하기 때문에 16세 정도면 괜찮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다. 제가 뭐 방송에서도 거듭 말씀드렸지만 자본주의란 것은 기본적으로 타인을 중독시켜야 돈을 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게임업체는 게임을 중독시켜야 되고 카지노업체는 카지노를 중독시켜야 되고 그다음 커피업체는 커피를 중독시켜야 되고 중독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뭐 그 중독에서 심각하지 않은 것은 크게 문제가 없지만 이렇게 여러분들 SNS라는 것은 이 10대들한테 발달상에서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업체의 로비가 이렇게 있고 하더라도 사회적인 그런 공감대를 형성해 가지고 이 여러분들 지금 미국에서 논의되는 것처럼 뇌과학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이런 사실들이 다 공개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적절한 그런 규제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오늘 저도 이 문제를 깊게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조선일보의 변희원 기자가 쓴 글을 보고 한 3, 4일 전에 전혀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이 SNS를 통해 가지고 세 사람이 모였고 그 세 사람 가운데 10대 이학생이 있었는데 10대, 20대, 30대였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뭐 강릉 어디 있으면 모여 가지고 특별한 그런 선택을 했대. 그때 그냥 야 이게 10대 이렇게 위험한 때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늘 변 기자의 이야기를 보고 참 SNS에서 적절한 정도의 규율과 규제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이제 기사가 되니까 여기 이제 밑에 몇 사람들이 제발 수업 시간 중에 핸드폰 좀 여러분들 사용 금지 좀 합시다 이런 이야기 듣나. 수업 시간에 휴대전화를 먼저 걷고 수업하는 그런 선생님은 없을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자유분방함이 중요하지만 규율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규율 지키는 것. 며칠 전에 이제 어느 분 만났더만은 초등학교를 가르치는 학교를 대안학교를 갔는데 아이들을 그렇게 뭐죠 인사를 잘하게끔 만들어 가지고 너무나 기분이 좋고 참 제 애들은 참 훌륭하게 그 나갈 가능성이 높겠구나.
그건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되지 않습니까? 규율이란 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자, 오늘 좋은 여러분들 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광고 하나 여러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올해 1월부터 시작해가지고 5월 말까지 대한민국의 공직선거를 낱낱이 해부한 이 도둑놈들 시리즈를 출간하게 됐습니다. 사실 지금 뭐 방송이나 언론에 수많은 그런 사회적 이슈가 있지만 참정권을 여러분들 보존하는 선거 공정성을 확보하는 일만큼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분께서 이런 선거 공정성을 회복하려는 노력에 동참하신다고 생각하시고 많이 구매해 주시고 또 주변에 널리 확산시켜서 한국인들이 오래오래 자신의 참정권을 보존하고 자기 손으로 뽑은 지도자 밑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